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저 수평선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저 너머에 계시는 은하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바다 안쪽으로 목재 태극길 너머에 계시는 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석양 정원이라고요. 충남 보령시입니다.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정원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이렇게 태극길을 가다 보면은 분수가 하나 나오네요. 여기 옆에 작은 연못도 있고 갯바위 해변도 쫙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바로 충남 보령시의 보령여행 제2경에 해당하는 죽도섬에 있는 상하원 정원입니다. 내표소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1.4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카메라도 있고요. 이렇게 또 연못 정원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외로 섬 안에 한옥도 있습니다. 한옥 펜션이라서 그런지 한옥 마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정표가 한옥 마을 25m.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정문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이렇게 290m가 한번 있습니다. 우측으로. 상하원입니다. 의외로 상하원 해변 공원을 와보면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볼거리냐면 충청북도 단양에 가면 잔도길이라고 있어요. 그 단양강 자랑에 거기 전망대 아래로 해가지고 단양강 절벽에 철근을 박아가지고서 H빔을 박아서 해변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요. 요 충남 보령시에 있는 상하원은 이렇게 가파르지 않은 완만한 해변에 이렇게 목재 테크가 1단, 2단, 이렇게 또 3단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단에서 한 바퀴 도나, 2단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도나, 3단에서 이렇게 한 번 도나, 이렇게 코스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석양 정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석양 정원 길로 해서 가다 보면 참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처님, 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또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그 인물들, 또는 이렇게 사슴, 그러한 조형물들이 해변 쪽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모습의 해변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테마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저쪽 해변은 이제 무창포 해변입니다. 저 무창포 해변이고요. 그러니까는 여기 충남 보령시 상하원 정원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테마가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머물게 되는 그러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섬 안에 이렇게 한옥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색적이죠. 여기 보시면은 흰색 줄을 따라서 가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한옥 마을도 있습니다. 참 죽도에 상하원에 오면은 이렇게 한옥, 구창군 아산면 구암리 홍씨 가옥 문관채, 이렇게 아마 체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한옥은 상당히 웅장하네요. 크고 여기는 이제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가 이제 성인이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역시 가지고 고객 방문센터 투어하면서 고객센터에 쉼터에 가시면 거기서 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바다 해변 정원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섬 죽도섬의 상하원. 오늘은 운영자가
늦게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재방문을 해서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볼 것도 많고. 마감 시간이 정원에서 나가야 할 시간이 6시라고 하니까 6시간 이제 저녁 6시가 다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코로나 시대 포스트 19, 포스트 코로나 시대 7월 말, 네, 8월 초 되는 중환인데요. 아, 내일은 또 이제 장마가 좀 잠잠해질라나요? 잠잠해지면 해수욕 하러 또 대천 해수욕장, 또 태안, 안면도 뭐 이런 서산 이런 데 많은 해수욕장에 또 피서하러 가실 텐데요. 고령시에 오시면 들릴만한, 반드시 들려서 볼만한 장소, 네. 상하원이라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현대미술 갤러리 테마 구간입니다. 네, 이런 테마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현대미술 갤러리. 네, 참. 둘러볼수록 처음에는 이제 매력을 못 느꼈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또 과거와 현대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섬, 죽도 섬의 상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산책을 해서 이제 주차장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늘은 아쉽지만 다음에 또 한 번 더 와서 자세하게 상하원의 진가를 한 번 더 숨은 곳곳 찾아보고 마음의 힐링을 하면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또 힐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또 의외로 소나무 숲이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또 죽도섬이니까 대나무도 있겠죠. 이제 대나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여기 이렇게 보니까 또 대나무 터널이 있네요. 역시 이제 여기가 이제 끝부분 거의 1.5km 부근입니다. 아, 여기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뭐 키친 피톤인가 하는 그 냄새도 나고요. 여기 이제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호랑이 어응하고 나오는 그런 느낌 나는, 네, 구간입니다. 서산에, 충남 서산에 아람길 4구간에 가면 이런 코스가 있는데 여기도 또 그런 코스가 있네요. 여긴 또 상당히 아름다운 또 아기자기한 그런 공원이 있네요. 네. 아, 예. 상하원 괜찮습니다. 예, 이상으로 상하원 분수대에서 대나무 숲길 사이 구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